네, 오늘은 종려주일이 아니지만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흔히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작년에 한번 하고 그동안 목회 기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보였던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은 일시적인 가짜이고, 일시적인 그 가짜 열광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먼저 종려주일의 그 처음, 그 유래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였고,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로마와 또한 독재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몰려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마저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또한 최근에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동쪽 바깥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 일시적인 해프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은 2, 3일 지나서요, 그 당시 이제 유월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가짜 환호성을 내세우면서 보아라,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자라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든 이들의 열광과 환호를 뒤로 하신 채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는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는 숨기웠도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의해서 예수님의 슬픔은 가중되었고 한탄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슬픔과 한탄을 가중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에 흥분하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봤지? 봤지? 예. 야, 말도 마라.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예. 저마다 우쭐대면서 서로를 보고 떠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은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웃고 떠드는 철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우쭐대는 제자들을 보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일어섰습니다. 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사건건 짚고 넘어졌는데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 가는 것 같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편들기 위해서 하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법석으로 들끓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 아세요? 네, 나귀는 그 크기가 조금 자란 송아지만한 사이즈입니다. 그 위에 어른이 타면은 나귀는 굉장히 안쓰러워 보입니다. 예, 그 모습을 본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은 어딘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가 굉장히 가여웠을 것입니다. 또각또각또각. 예. 나귀가 걷는 거 보면은요, 폭도 좁습니다. 네. 그런 어린 나귀 위에 불안정하게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이러셨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이놈아. 예.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힘들어도 좀 참아라. 알았지? 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네.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상징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겸손하셔서, 네. 의로우셔서 또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자들이 아, 왜 그랬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환호하고 아우성치고 희낙낙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그 어린 나귀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고개를 숙인 채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네,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자기 존중감을 심어주고 또 고양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다워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낮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그 다른 사람의 그 인정 이런 것에 휘둘리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남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숙한 삶,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행여 비판이라도 받게 되면 그 불안은 점점 증폭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네. 비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도 생깁니다. 네. 이러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다름 아닌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그의 중요한 저서인 죽음의 부정에서 그 원인을 아주 깊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부정한다는, 아, 나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크고 작은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은 모두 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각종 여러 가지 반응들을 알고 보면은 모두 다, 야,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하는 환호와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끝이구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리 영웅에게 빌붙는 것입니다. 대리 영웅에게 빌붙는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리 영웅,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짐을 떠넘겨버립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떠넘겨버리고 그 대리 영웅 곁에 껌처럼 붙어서 삽니다. 예.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집단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죠, 그렇죠? 이 대리 영웅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선생님, 좀 커서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또 연인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네. 커서는 정치 지도자나 교주, 종교 지도자, 네. 교인들에게는 흔히 영빨 있는 유명 목사이기가 쉽습니다. 네. 대리 영웅. 자신이 그렇게 내세운 대리 영웅에게 또한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 대리 영웅이 자기를 봐주면은 그냥 뭐 기고만장해지고 외면하면은 그냥 푹 쓰러지고, 예. 대리 영웅이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무너지면은 함께 무너짐으로 목숨을 다해서 옹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은, 예. 그 목사들을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치고받고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대리 영웅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다가 끝내는 전이 공포에 떨면서 대리 영웅과 함께 몰락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 성숙이나 거룩한 성숙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 그냥 거기에 얼마만큼 열심히 붙어 있느냐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리 영웅으로 세워놓고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리 영웅으로 세우면은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대리 영웅이고 세워도 되고 그분을 그거 아닙니다. 네. 대리 영웅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자들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에 자기들마저서 우쭐대다가요. 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백성들이 환호하자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깨가 힘이 꽉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그 과정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 부인하고, 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자 모두 다 낙담하며, 예, 도망쳐버립니다. 바로 자기가 세운 그 대리 영웅의 부침에 의해서 자기 또한, 예,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뜻입니다. 신중의 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유로 타종교나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것도 같은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추악한 행태들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대리자로서 착각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병이 가장 심각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목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굴림과 지배와는 가장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백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네. 헬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작품에 예수님의 본질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거기서 HH라고 표기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헬만 헤세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여간 주인공은 일군의 남자들과 함께 깨달음을 찾아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예. 예. 이들은 도보로 하여간 깨달음, 진리를 찾아서 순례길에 오르는데 그 일행 중에는 레오라는 하인이 있습니다. 이 레오는 식사 준비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짐도 지고 그러면서 가는 그런 짐꾼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은 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곤 하였습니다. 몇 해에 걸친 여행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했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그럭저럭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 순례단은 아연 혼란에 빠졌고 갈등이 막 첨예화되었고 주인공은 거의 죽을 뻔한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다 그 하인, 짐꾼, 레오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레오가 무심코 했던 그러한 말이라든가 또 언제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갈등과 혼란 그것들을 다 치유하는 그러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레오를 찾아서 다시 몇 년을 헤맨 끝에 드디어 레오를 만납니다. 소스라쳐 놀랍니다. 예. 짐꾼이냐 하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 레오가 사실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였으며 바로 인도하는 영, The Guiding Spirit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버트 그린 리프는 헤세의 이 동방순례에서 깊은 감명을 얻고 리더로서의 하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제청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종, 종으로서의 리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되라는 것입니다. Servant leader. 사람들은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조셉 자보르스키가 쓴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각각 따로 떨어진 모래와 같은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리더야. 네.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뭐를 좀 어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나왔죠, 그죠? 나치, 집단적으로 온 국민이 거기 나치를 추종합니다. 히틀러, 히틀러가 대리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 하나가 반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그때 내가 반대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반대했을 것이고 그런 무자비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리세린 알죠? 예, 끈끈한 흐물흐물한 액체에 담긴 투명한 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잉크는 글리세린 위에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을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렇게 돌리면은 잉크가 글리세린에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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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따라서 퍼져나갑니다. 예. 열심히 돌리면은 그 잉크의 존재는 없어지고 파란 글리세린이 됩니다. 예, 모두 다 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통을 이렇게 돌리다가 반대로 돌리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퍼져 있던 글리세린, 푸른 글리세린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원래 퍼졌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쫙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래처럼 잉크가 글리세린 위에 똑 원래 모습대로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예. 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각각 흩어진 모래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온 우주와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작은 잉크방울과 같은 우리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제자들과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생명과 능력과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명의 일,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할 때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또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들은 잉크 한 방울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모든 변화들은요.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 흑인, 인종투쟁은 킹 목사에 의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부터의 인도 독립을 이룬 마하트마 간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작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위대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형제요 친구라고 부르시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수업인 산상수훈의 첫 마디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영웅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 사망, 권세, 권력자, 예,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격려, 그것, 예, 통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에 열광하고 있으며 또 무슨 일에 낙담하고 있으며 무슨 일에 흥분하며 또 무슨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 언제든지 내가 희희낙낙하거나 낙담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에 이러고 있는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생해도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리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네, 겉만 요란한 가짜들입니다. 진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이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시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세기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자유롭지 못한 이 빈약한 의지를 버리고 위대한 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의지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요. 아무리 작더라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의지를 연약한 우리도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실행할 길을 보이시고 또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갈 길을 가는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대하고 계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일을 하노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 돕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자탄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만 할 뿐입니다. 이제 가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 어린 나귀처럼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가듯이 새로운 그 길 향해서 걷겠습니다. 내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그 첫 발걸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따르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나를 돕고 있음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